여러분 반가워요. 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샌프란시스코 몇 군데를 같이 돌아다녀 보는 그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브이로그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간호학 두 번째 학기를 끝내며 마친 소감 을 나타내는 영상에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었었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괜찮아서 오늘은 아예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마지막 방학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여러분들하고 산책 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갈 곳은 유니언 스퀘어예요. 샌프란시스코를 검색하면 특히나 다운타운을 검색하면 유니언 스퀘어가 바로 떠요. 유니언 스퀘어는 그냥 다운타운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서부터 이제 세인트 메리 스퀘어라는 곳에 갈 건데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위안부 소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으로 갔다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이제 리틀 이탈리라고 이탈리아, 조그만 이탈리아 마을 같은데요. 근데, 뭐, 얼마나 이탈리아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하고 가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 것은 제가 좋아하는, 브리스라는 어떤 공원인데, 사실 그거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르세요. 로컬만 많이 대부분 아는 데고, 샌프란시스코를 볼수 있는 어떤, 좋은, 포르존? 포르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볼게요. Let's go.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서 유니언 스퀘어를 걸어가고 있고요. 집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 그래서 걸어가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길을 보면은 알겠지만 막 엄청 깨끗하진 않아요. 이제 미국이라고 막 엄청 다 깨끗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다운타운이 길거리가 많이 지저분하다는 거꼭 유의해 주시고 다운타운 나오시는 분들은 그 바닥에 똥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개똥이 아니고 사람 똥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보상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다막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넘어오고들 하기 때문에 일단 노숙자들이 많고 그분들이 바닥에 이제 볼일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똥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생각나서 찍어봤어요. 그런 팁 같은 거. 아무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니언 스퀘어에 거의 도착했고요. 일단은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스트리트 이름이 파웰하고 포스트네요. 파웰하고 포스트. 그리고 거의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유니언 스퀘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니언 스퀘어를 일단 둘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사방이 다 백화점하고 호텔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저기 뒤에는 스케이트장인데 이렇게 겨울 때 되면은 스케이트장을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 중간에 엄청 큰 트리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엄청 큰 트리를 세팅을 해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게 하고, 막 이제 문화의 날 같은 때 있어요. 막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여러 종류의 인종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종별로 문화적 뭐 어떤 날이면, 한국도 포함을 해서 어떤 날이면 그런 행사를 해요. 이벤트 같은 거. 그래서 막 이제 장구 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뭐 명절 때 되면 와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걸 하는 공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히 엄청 의미가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백화점이 되게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인트 메리 스퀘어로 가볼게요. 아까 말한 소녀상 있는데, 위안부 소녀상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저는 지금 세인트 메리 스퀘어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쇼핑가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명품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길 가다가 쇼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세인트 메리 스퀘어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저번 영상에서는 좀 이렇게 동네로 지나다녀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회사 단지라고 해야 되나? 회사가 모여 있는 그런 길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있어서, 다행히 오늘 토요일이라 다행이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잘안 돌아다니거든요. 다운타운 내에. 번화가기도 번화가고, 정신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집돌이라서 집에만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과 걷는 느낌으로 걷고 있습니다. 보면은 유니스퀘어, 메리스퀘어까지 갈게요. 일단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 와보는데 그냥 뭐 놀이터 같이 생겼네. 그러면 이제 소녀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세인트 메리 스퀘어입니다. 일단 소녀상을 찾으러 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 그냥 공터인데, 여기에 소녀상 찾기가 좀 힘들다고 알려져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 아, 저기다. 일단 저기에는 타이트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가볼게요. 찾았어. 너무 조용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보면 타이치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찾았습니다. 여기 위안부 소녀상 딴딴 따르란 찾았습니다. 제 뒤에 소녀상이 있고요. 소녀상은 저기 이제 한국 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필리핀하고 중국 소녀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때 참여했던, 참여는 아니고 이제 끌려갔다 위안부를 기념하는 기념비고요. 사실 미국에는 열몇 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최근에 생긴 소녀상이에요, 미국에서.
사실 샌프란시스코에 그 일본계도 많이 사셔가지고 이제 많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시에서 허가를 내서 이제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런 걸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가 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도 하나 있다는 거. 사실 이 기념비를 빼고는 제가 여기 처음 와보는데 세인트 메리 스퀘어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추모하고 이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녀상 바로 앞에 이렇게 구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샌프란시스코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차이나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는 도심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차이나타운. 뭔가 동양틱한 그런 게 있죠. 그러면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침이라 그런지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물론 열었어도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지만 일단 지금은 문이 많이 닫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문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지 더볼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이나타운은 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실 여기서 딱 엄청 맛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근데 여기에 맛있는 건 하나 있다. 에그타르트라고 이제 에그타르트가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데 거기는 이름이 골든 베이커리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건 제가 맛집 편은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을 쭉, 차이나타운 중간을 쭉 가로질러서 가면 이제 리를 이탈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오랜만에 왔는데 엄청 막 달라진 거는 못 느꼈고요. 한번 오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관광도 오셨고 하니까. 사실 말이 차이나타운인데 이제 여기는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진짜 차이나타운은, 사실 따로 있죠. 중국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또쭉 가서 리를 이탈리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는 제가 아까 영상 처음 찍을 때는 얼굴이 좀 부었었는데, 걷다 보니까 점점 얼굴이 말라지는 느낌을 받네요. 아무튼 리를 이탈리에서 봐요.
자, 저는 방금 차이나타운을 다 건너왔고요. 다 지나왔고, 이제 여기서부터 쭉 바로 시작되는 게 리틀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또 같이 걸어가 볼게요. 여기서 맞아, 맛있는 것도 그럴까? 먹고 사진도 찍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서 제가 와서 막 밥을 먹고 한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옐프라고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걸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옐프라고 해서 식당 그 리뷰나 어떤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아니면 뭐 차이나타운에서도 어디서든지 배가 고프면 맛집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리뷰 보시고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리탈리에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이제 걸어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그 이제 저도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보잖아요. 브이로그를 보면 되게 이쁘게 잘 찍으세요. 막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계신 분들도 뭐 이제 영상 찍고 하는데, 와, 근데 어떻게 카메라가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다 이쁘게 찍는 거야. 근데 내가 둘러보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나 그렇게 안 찍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기술이 없는 건지. 근데 아무튼, 이제 리를 이탈리를 지나가 본 결과, 이탈리아가 이런 분위기라면 난 이탈리아를 가지 않겠어. 이런 느낌? 어쨌거나, 그냥 만약에 파스타가 엄청 먹고 싶다, 아니면은 이탈리아 다른 이탈리아 음식을 엄청 먹고 싶다 하시면 오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다른 지역에서도 이태리 음식을 팔긴 하는데, 아무래도 리를 이탈리아에서 먹는 게더 기분도 나고 좋지 않을까요? 저는 리를 이탈리아 저녁에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리를 이탈리아 저녁에 지나가 봤는데 훨씬 이쁘더라고요. 일단 뭐전 벤치에 앉아 있고요. 마지막 목적지인 이나쿠 브리스 파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는 제가 저의 개인적인 그 추천
장소예요. 예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언뜻 이제 가게 됐는데 한번 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해서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Little Italy 거기서 그 인나 Cold Breath Park를 가고 있는데 엄청 언덕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12분 걸어가면 12분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언덕이야. 그것도 엄청 언덕이야. 그래서 등산하게 생겼습니다. 혹시 사진을 찍으러 구두를 신고 가시는 분들은 급히 운동화로 갈아 신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저기 이나코스 브리스 파크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거의 도착했는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걸어가야 돼. 보이지도 않죠. 저기 산이야, 산. 일단은 산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대기에 왔고요. 역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네요. 각도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죽인다. 반대편.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 지금 너무 배고프고 땀이 많이 나는 상황이고요. 빨리 집에 가서 뭘 먹을까 생각 중인데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오늘 제첫 브이로그인데요. 사실 막 엄청 만족스럽진 않아요. 아, 근데 배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엄청 막 만족스럽진 않아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쁘게 안 나왔어요. 막 사실 막 샤랄라 이런 식으로 제가 바랬던 건데 샤랄라가 안 되네요. 어쨌거나 그러면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는 아닐 거고요. 아마 또 교육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토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면 또 학교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또 바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또 이런 요청들 있잖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제가 또 이제 받아들이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뭐 먹지?